돌을 여기다가 구성하는 이게 굉장히 좀 난제긴 했었어요.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걸 세팅을 해야 될까? 그리고 이 볼이라는 게 어떤 볼을 쓰는 게 가장 마사지 효과가 좋은가? 이제 이 볼은 사실 가장 석영에 가깝습니다. 이 석영이 이제 SiO2라고 규소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 볼이 여기에 세팅이 되는 겁니다. 틀에다가. 네네.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서 이건 이제 하나하나 벌써 이제 밝은 그 광에서 이제 확인을 다 한 거죠. 네, 이게 저 다 우리가 맞춘 거예요. 예쁘게 잘 나왔네요. 따로 손질 안 해도 매끈합니다. 매끈합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건조를 하게 되는 건가요? 아니면 바로 이 상태에서 건조를 좀 합니다. 조금 더 해서 네. 약간 좀 더 단단하게 숙성실에서 좀 일주일 정도 숙성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포장하고요. 네. 그럼요. 아니 이사벨 브랜드 블렌딩이 들어간 오일 자체가 휴베이스 이번 SC스톤 독점입니다. 우리는 한 분한테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. 사실 뭐 여러 분한테 드리면 욕심이지 거기서 뭐 유통에 또 충돌이 생기지 않겠어요? 그래서 저희는 휴베이스를 신뢰하고 또 특히 대표님 두 분 특히 신뢰하고 저희도 SC스톤이 달릴 수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요게 이제 M봉투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. 휴베이스 보이죠? 로고. 네. 이게 양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휴베이스 열심히 마케팅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. 일반 산업비누 같은 경우는 그냥 랩핑을 많이 해요. 그냥 원형으로 만들어서 일반 랩핑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. 저희는 그 시간이 지나면 오일을 달라붙거나 제품의 보관이나 유통상에 있어서 좀 퀄리티가 많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. 실링지 하나만으로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테스트해보고 찾고 또 저희만의 코팅을 따로 요청을 드려서 제작하는 데까지만 해도 사실은 실링지만 해도 1년 넘게 고민을 한 작품이어서 저희는 이제 단상자라든가 실링지에서 좀 하나하나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출시하는 작품입니다.